어렸을 때 그렇게 저한테는 뇌리에 박혀 있어요. 보릿고개란 말 알아요? 저도 이제 보릿고개란 말은 아는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렴풋이 좀 어려운 시절에 보리를 먹고 좀 이겨냈다. 뭐 이 정도의 저는 그렇죠. 지식수요. 대박이었어요. 저희 아버지도 보리는 한 털도 안 드세요. 전혀 안 드세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고. 시어머님이 쌀밥만 드세요, 지금도. 보리에 대한 이미지가 그 어려운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쌀밥을 드시면 행복한데 네. 보리밥을 찾아서 드시진 않아요. 하기 싫은 보리만 드시 보리는 피하시거든요. 아니, 나는 아니에요. 백미만 드신다고. 좋아요. 그, 저는 아주 연쾌 그 절대빈곤의 시대를 살짝 이렇게 벗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. 제가 62년생인데 그 앞 세대, 제 바로 앞 세대가 사실 그렇죠. 그 보릿고개를 거의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고요. 그 진짜 시어머님 네.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밖에 먹을 게 없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맛있는 쌀보리 이런 게 아니라 그 겉보리잖아요. 그래서 그걸 씻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대요. 막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고요. 한 번만에 밥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리 쪄놓고 이 실험에다가 이렇게 걸어놔놓고 이렇게 해서 먹고 한 그리고 그 냄새가 그때는 뭐 보관 뭐 이렇게 잘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겉보리에서 나오는 그 키키한 냄새 저는 그 냄새 어릴 때 그 냄새를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맛있는 냄새는 안 해요. 그래서 그 겉보리를 식량으로 드셨던 세대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짠한 음식이기는 해요. 그만큼 얼마나 힘들고 네. 또 한이 맺혔을 네.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너무 싫은 거죠. 그 사실 지금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굶어서 죽어나가던 시절이었다고요. 그래서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? 뭐 진지는 드셨나요? 그 인사말로긴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진짜로 그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아침에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굶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멀리 뭐 아프리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대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를 막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를 그 주제로 한 그 황금찬 시인의 시가 있어서 제가 좀 네. 잠깐 또 읊어보겠습니다. 에베레스트는 아시아의 산이다. 몽블랑은 유럽. 아프리카엔 킬리만자로가 있다.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.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이 울며 갔다. 제일 높다는 얘기. 그게 와닿네요. 근데 내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쌀이 와. 이렇게 자라는 곳에 가면은 아버지가 항상 들어와서 뭘 이렇게 살펴요서 뭐냐 그랬더니 깐부기를 찾는다는 거예요. 깐부기. 깐부기가 뭐냐면 쌀 중간중간에 피는 그 잡초 같은 거에 까만 열매가 매달려 있잖아요. 어렸을 때 보릿고개를 그걸로 넘겼대요. 그래서 그거를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보리 사이, 풀 사이 이렇게 보면 깐부기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따가지고 먹으면서 그걸로 넘겼다는 거예요. 괜찮아 잠깐 스치는 바람일 거야 괜찮아 잠깐 지나는 소나기일 거야 얼룩진 마음속에 다가가 말할게 따뜻한 그날이 올 거야 근데 못 먹고 힘들었던 시기를 왜 그렇게 보릿고개라고 불렀던 거예요? 정확하게? 이게 사실은 이제 보리밥을 먹으면서 넘긴 고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 요즘에는 그건 아니고요. 쌀이 10월, 11월에 나오고 그다음에 보리가 나오는 6월 정도 될 때까지 그 사이까지 아무리 아껴 먹어도 쌀이 떨어져요. 그렇게 하고 나면 한 두 달 정도는 정말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 사이를 보릿고개라고 해요. 그러니까 보리가 나오는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을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죠.